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연기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만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증시를 보면 최근에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흐름을 좀 알아볼까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는 좀 계속 그 랠리가 좀 시연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좀 숨고르기 양상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뭐 1월 PC 물가라든가 뭐 4분기 GDP 성장률 수정치 등을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 발표된 그 경제 지표가 좀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보통은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 뭐 그 지난번 그 고용과 물가가 예상치를 상회했을 때와 좀 다른 반응들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그 2월 뭐 컨퍼런스 보드 소비 심리가 좀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왔고 1월 내구재 주문도 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그런 그 지표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물가는 여전히 좀 빠르게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좀 경제 지표의 부진은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울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의 호재로 좀 작용하지는 못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일부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당장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강하게 과도하게 또 반영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조정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특별한 어떤 매크로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은 좀 여전히 좀 부족한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자,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좋지 않게 나타나면서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향후 주목해야 할 만한 변수나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이제 시장이 이제 인지하다시피 밸류 프로그램이 그 세부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인 이슈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는 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어떤 세부 그러니까 구체적인 좀 내용이 좀 빠졌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세제 개편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어떤 강제성 여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실망하는 어떤 그 매물이 좀 출혈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PC 물가는 뭐 CPI와는 다르게 이제 4%대를 하회하는 구간에서 이제 전월보다 이제 둔화될 거라는 게 시장 예상치인데 만약에 이제 1월 CPI와 PPI처럼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시장은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앞으로 좀 당기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금융시장은 이제 이르면 6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1월 PC 물가까지 좀 튀게 되면 금리 인하 시점이 또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좀 줄어들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좀 금리가 좀 생각보다 좀 덜 떨어지는 아마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1월 경제 지표는 좀 이전 네, 달과 다르게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2월 달과 3월 달에 추가적인 어떤 경제 지표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PC 물가 지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 지표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